챕터 5에서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5는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프로그램 설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소스와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리눅스와 그 환경에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그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 소스 코드를 기반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섹션에서는 그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그 패키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배포 업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내가 현재 데비안 계열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레드햇 계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설치하는 패킷 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데비안이나 우분투 같은 경우는 dpkg나 또는 apt-get, aptitude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 툴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고, 레드햇, 페도라나 CentOS 같은 경우는 rpm이나 yum을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패키지 관리 툴 RP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PM은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로 그 레드햇사에서 만든 패키지 관리 툴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삭제 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치 윈도우즈의 사드 EXE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툴로 설치할 수 있는 화일은 확장명이 RPM으로 끝나는 화일들만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그 일반적인 RPM의 화일들의 구성, 화일명들의 구성 상태를 정리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RPM 명령어 뒤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옵션 I나 대문자 U, 혹은 Pul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뭐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에 설치된 패키지가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강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PM 뒤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유연하게 그 패키지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옵션 그 RPM 뒤에 옵션 V를 넣게 되면은 그 설치된 패키지들의 그 보안 침입자의 권한 핵 등이나 변조가 있었는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패키지 관리 툴인 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RPM 패키지들의 화일의 업데이트를 자동 수행하거나 설치, 제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염이라고 하는 이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먼저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패키지들이 설치되고 삭제되는 업데이트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상적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난 후에 이 염이라는 패키지 툴을 통해서 패키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염은 그 RPM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유틸리티 툴입니다. 그 의존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면 C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B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B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C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그 프로그램들의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RPM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A라는 걸 설치하다 보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고, B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B를 설치하다가 다시 또 C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하던 작업을 또 멈추고 설치자는
또 C를 설치하게 됩니다. 즉, A를 설치하기 위해서 BC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일일이 그 설치자는 B를 설치하고 C를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상호 의존성 때문인데, 실제 설치자는 이 의존성도 모두 고려해서 RPM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는 이 의존성도 모두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지연이나 이제 복잡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은 이런 의존성 문제를 다 해결해서 A를 설치하기 전에 BC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거를 자가 테스트 후에 먼저 설치 후에 이러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설치자는 단순하게 A만 설치되면 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설치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관리자 툴이, 그러니까 설치 툴이 바로 염입니다. 만약에 염을 통해서 그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명령어, 인스톨, 염 인스톨이나 염 업데이트, 염 리무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에는 인스톨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는 업데이트 명령어를 쓰셔서 이제 그 기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리무브를 이용하면 설치된 패키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염 리스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설치된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pkg인데 이거는 그 데비안의 저레벨 패키지 관리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레드햇 계열의 RPM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RPM은 확장자가 RPM으로 끝나는 파일들을 설치하는 툴이라고 보면 dpkg는 확장자가 DEV로 끝나는 패키지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dpkg를 이용해서 관리,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dpkg도 그 RPM처럼 의존성 문제가 일으켜서 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비안 계열에서는 apt-get이라고 하는 패키지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apt-get은 그 데비안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 설치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입니다. 이것은 그 기존의 dpkg가 이제 그 패키지 설치 시 발생하는 의존성이나 충돌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 그 데비안 패키지를 좀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의존성이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 etc apt source list라는 파일을 참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패키지 파일이 이 source list 파일에는 그 패키지의 유형이나 혹은 데이터 저장소 하는 우분투 버전 정보 아니면 카테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그 저장소에 가서 그 의존성 문제나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의존성 문제나 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충돌성이나 의존성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먼저 설치한 후에 패키지를 이제 설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레드햇 계열의 그 염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apt-get은 etc apt source list 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source list 파일에는 패키지 유형이나 뭐 저장소 URL 주소나 이런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저장소 주소가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그 저장소에서 패키지를 온전하게 다운받거나 혹은 그 의존성 문제를 체크할 수 없어서 그 만약에 apt-get으로 정상적인 그 패키지 설치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소스 리스트 파일을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apt-get도 그 인스톨이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리무브 같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새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거나 또는 패키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apt-tude라고 하는 그 패키지 관리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apt처럼 패키지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